안녕하세요. 또라이 닭입니다. 오늘은 얼갈이와 열무 김치를 두 단을 담아 보겠습니다. 절여서 깨끗이 닦아 갖고 왔거든요. 여기에 밥을 갈았어요. 밥 두 숟갈을 갈았답니다. 갈고 또 파마늘, 또 여기 저기 뭐야 생강. 오늘은 멸치 진젓은 빼고 백젓하고 새우젓을 갈아가지고 두 가지만 넣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다 이렇게 해서 뿔게 이렇게 해놨답니다. 양념을 다 한 상태에서 버무려야 김치가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죠. 그럼 멸치 액젓을 넣고 새우젓을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답니다. 쪽파하고 대파하고 섞어가지고 넣고 양념을 이렇게 캐놔야 돼요. 미리 그래야지 바꿀 수 없답니다. 마늘은 큰 수저로 세 숟갈을 넣었어요. 안 쓰고 밥을 갈아서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각자 취향에 맞게 해 드시는 것 집안 저는 그렇게 먹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. 요즘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김치 겉절이 해서 드시면 맛있겠죠?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. 오리밭에서 비벼도 맛있고 국수를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? 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. 세게 비벼면 된답니다. 맛있다. 간이 딱 맞아. 짜지 않게 맛있게 됐어요.
얼갈이 한 단, 열무 한 단, 딱 두 단 남으니까 김치 조그만 통에 하나가 딱 됐습니다. 서랍 냉장고, 김치 냉장고 서랍에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딱 하나가 차니까 먹고 또 담아 먹고 또 담아 먹고 그래 한꺼번에 많이는 맛이 없어요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맛있겠죠? 감사합니다. 안녕.